리허설 중입니다. 보시면 뒤에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지은 조교님? 유튜브 동화님? 안녕하세요. 네,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카메라 좀 켜줘 얘들아. 카메라 끈 친구들은 카메라 좀 켜주세요.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이벤트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카메라 켜주신 친구들한테는 초코우유 드려요. 기숙사여서 불가피한 친구들 어쩔 수 없지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고은 손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사물학평 대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T부터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 모의고사 어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PDF로 제공이 됐는데, 그거 다 갖고 있죠? 갖고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해줄래? 네, 좋습니다. 어떤 친구도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여러분들 얼굴 다 보여요. 네, 일단은 선생님 모의고사 우리 같이 시간 재고 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의고사 풀고 주요 문항 해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카메라 안 끄고 눈 맞춤 선생님하고 계속한 친구들한테는 저런 초코우유. 두 번째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 진행하다가 가끔 깜짝 퀴즈를 내요. 그래서 막 넌센스도 내고, 선생님 뭐 레고 좋아하는데 최근에 뭐 샀는지 아니?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맞춘 친구들한테는 15쿠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만.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풀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답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점 지금 시작합니다. 얘들아, 스모쿠폰 간다. 스모쿠폰. 선생님이 수업할 때 너희들 막 모의고사 집중하고 있으면은 나는 너희들 이 부분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혹시 아니? 나는 너희들이 막 집중할 때 정수리 나옵니다. 와, 1등. 네, 1등 캡처해서 스모크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리. 나는 너희들 정수리 되게 좋아해. 넌센스 퀴즈 하나 할까, 얘들아? 넌센스 퀴즈? 근데 혹시 여기 이과생들은 없겠죠? 그죠? 난 문과들이 좋고, 선생님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고, 사회문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은데. 자, 넌센스 가겠습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인스타에 다른 강사분 사진을 올렸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답이 벌써. 예, 이상쌤이 정답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 빠지게 미리 말씀하시니까 취소할게요. 네, 다른 넌센스 내겠습니다. 선생님의 취미 뭔지 아니, 얘들아? 선생님 취미? 레고죠, 레고. 레고, 그치. 레고가 정답 아니야. 끝까지 들어야지, 한국말을. 근데 레고 중에 수업에서 레고를 설명한 적이 있어. 얼마 전에 메가스터디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쌤이 산 상품 중에서 제일 기대가 된다라는 상품이 있었어. 디즈니 누구야? 디즈니 1등. 디즈니 당첨입니다. 진정 고운 손님이네요. 네, 디즈니. 같이 박수 치고 있네. 네, 디즈니 진짜 기대하고 있고, 선생님 수능 끝날 만들어서 인스타 올릴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1등이야. 선생님은 몇 살일까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나와야 돼. 지금 기분 나쁜 거 있었어. 50? 49, 18, 45, 응애, 한 살. 단순히 숫자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원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서울대 미모 앞살. 네, 당첨입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저 기분 나빴다. 미안하다. 뱃살, 살치살. 사문요원 킹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고마워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전원에게 초코우유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쌤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6모 때, 9모 때도 이런 기회를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해서 상품도 많이 얻어가고 좋은 모의고사도 푸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안녕.